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PT 올려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까? 진출한 것입니까? 침략한 거죠. 침략한 거죠. 분명히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서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본의 대외 평창이란 이름으로 진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출과 침략은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네. 이번에 9종이 이제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네, 없다, 이렇게 보고를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공자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으로 대학 교수 출신 저딱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 딱이책 하나예요. 딱이책 하나.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철회해야 된다. 이 교과서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교육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총리님과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2조 교육부 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침탈, 침략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국가와 연관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명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우리 역사 서술 방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